안녕하세요. 곤충 준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곤충 버그 박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너무 많이 더워 보이시죠? 근데 우리가 이 곤충 버그 박사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마귀를 발견하였습니다. 어디 갔지? 여기 있어요. 이 사마귀 친구인데요. 이 사마귀 친구가 특이한 점이 여기 초록색이다. 여기 이 집게 같이 생긴 게 뭔지 모르겠네. 이 곤충 버그 박사 예상대로는 얘가 안 컷이라는데요. 배가 말랑말랑하다고. 저는 그 수컷 같이 예상되긴 합니다. 이 친구들은 짝짓기를 할 때 있잖아요. 아주 무섭습니다. 무서운 짝짓기. 아주 무서운 결혼식이죠. 바로 이 녀석이 암컷이었다면은 수컷과 짝짓기를 했어요. 그러면은 바로 짝짓기를 마친 후 암컷이 수컷을 확 잡아먹어버리죠. 왜냐면요, 이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. 면역이나. 그래서 이 수컷을 먹어서 여기다 이제 알을 낳을 수 있게 지금 여기 수컷을 잡아먹은 것으로. 전 여기 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짝짓기를 했어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럴 리가 없겠죠. 그럼 근데 왜 이 핑셋 끝이 있냐고요? 바로 밀어 먹이 주기. 잘 있어라 밀어. 근데 드십시오. 안 먹고. 드십시오. 제가 재물을 바쳤는데도 안 돼. 먹습니다. 먹겠습니다. 먹습니다. 미러에 먹고 있습니다. 아니 미러면 사냥해서 먹었습니다. 집사기 가져왔습니다. 등껍질 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. 오 심습니다. 와 껍질 깨진 것 같이 무섭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거... 한 마리만 더 가지고 올까요? 아니요, 디벌그민입니다. 이렇게나 이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네요. 여러분 이 녀석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검정색 같은 게 나왔는데 방금 내장 같은 게 나왔습니다. 오 마이 갓. 저걸 먹고 있습니다. 무섭습니다. 징그럽습니다. 이야, 무섭게도 사냥하네요. 역시나 여러분 푸시푸 사냥꾼 사마귀군요.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되게 신기하게 발견했습니다. 바람이 안 부는데 갑자기 풀이 움직여서 신기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칼라 같은 게 보여서 그게 사막이다 싶어서 잽싸게 잡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캠핑 갔는데 엄청 큰 사마귀를 봤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요. 제 아빠가 차 타고 어디 가자고 했다가는 그 사마귀를 블럭통이 있었거든요. 거기다 넣어 집을 만들어서 뒀거든요. 근데 주려고 했는데 빨리 오라고 소리 질렀다가는 가야 돼서 사마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. 그 오늘 기회였습니다. 이제 흰색도 보이는데요? 내장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. 우와. 역시 푸시푸시 사냥꾼이군요. 또 먹기 시작하는군요. 공포스러워.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알림 설정 부탁드리시고요. 차차.